A prayer. When I'm dying, let me know that I love the blowing snow. Although it stung like whips, that I love all lovely things. And I try to take their stings with gay unimbitter lips, that I love with all my strength to my soul's full depth and length. Careless, if my heart must break, that I sang as children sing, fitting tune to everything, loving night for its sunset. That I love with all my strength to my soul's full depth and length. Careless, if my heart must break, that I sang. 범인 중 한 명이 탄 아이오켄이란 독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는 남자. 아무 의심 없이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한다. 하얀 거품을 뿜어내며 고통에 몸부림친 남자. 순간 여기 이수고등학교. 눌러봐.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저리 안 가. 야, 티나. 야, 티나, 연락했어? 야, 티나. 야, 티나. 야, 뭐야? 티. 야, 빨리 온대. 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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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면 안 돼? 야, 연락했어? 예, 네, 방금 했어. 티나. 일어나 봐, 임마. 야. 나와, 임마. 선생님, 괜찮으신 거죠? 야, 빨리 온대? 지금 오고 있대? 야, 다시 와봐, 다시 와봐. 빨리 오라고. 정훈아, 연락해, 빨리. 네. 죽었어? 아, 그렇다니까. 태인이 죽었대. 태인이 죽었다고? 진짜? 아, 진짜. 진짜. 완전 진짜. 야. 죽는다. 그러니까 면회도 안 되지. 아, 웬일이야. 싸가지 없어도 정은 있었는데. 아, 난 진짜 태인이가 죽은 게 맞지 않냐? 그럼 교장이 얘기한 거? 아, 야, 학교 망할 일 있냐. 걔 죽음이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자살 방법 같은 거 생각 안 하게. 너 그 말이 나오네 지금?
야, 건도해. 야, 너 벌써 지친 거야? 어. 이제 도저히 못 뛰겠다. 야. 아이고. 웬만하면 평소에 운동 좀 해라. 그거 밤에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어? 오빠! 오빠! 오빠 사랑해! 야, 야. 또 쟤네들인데? 그거 웬만하면 손 좀 흔들어주고 작살 웃음도 한번 날려줄까? 아유, 귀여운 것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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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전화해. 나 고일이야. 야, 쟤 뭐야? 야, 쟤 왜 저래? 올챙이가 챙겨가지고. 웃겨, 진짜. 뭐 했냐? 번호 찍었어. 벌써 다 읽은 거야? 또 밤새서 다 읽었구나. 네. 또 다른 책은 없어요? 읽을 게 없지. 너 나보다 심하다 얘. 너도 요즘 애들처럼 연애소설 읽는 건 어때?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트윈이 살인사건.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교장 선생님도 분명 범죄는 원하는 바를 얻으려 결백을 도살하고 결백은 범죄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운다. 로베스피에르. 에이, 독해 독해. 응? 역시 커튼 마녀야. 아, 애들은 반에 들어가니까 다 놀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보면 몰라? 개선 장군이. 아이, 저 커튼 마녀 저거. 뭐 책 나온 거 있나요? 정말 괜찮아? 허리. 이 새끼야. 엉덩이 봐봐. 허리. 야, 봐봐 좀. 봐봐, 싫어. 내 거야. 야, 너 뭔데 저 옷도 좋아하냐? 거야? 내 거거든? 왜?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야, 나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여서 정모 오빠는.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봐봐. 사진을 봐봐. 야, 엄마 팬티 입고 하죠? 반장 태기 좀 어떻게 해봐. 당장 내놔라. 야, 빨리 내놔라고. 야, 많이 지워라. 뭐라고? 찍은 사진 지우라고. 아, 잠깐만. 뭐?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십세야? 나한테 명령하고 지랄이야! 내가 얘 깔딱으로 될 새끼야! 야, 미친이야, 미친이! 너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 뭐야? 싸운 거야? 어? 싸운 거냐고, 이 새끼들아! 일어나. 여기가 K1 사강링이야? 싸움질하는 K1 사강링이냐고 이 새끼들아.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이 새끼들아. 대답을! 니들은 반을 위해 봉사하는 의미에서 정우이 너는 일주일 동안 주번. 태규 너희 새끼는 사랑하니까 1학기 내내 주번. 알았어? 알았냐고, 이 새끼들아. 대답 안 해! 네. 아, 김태규 진짜. 야, 권도일! 너 거기서 뭐하냐? 아... 쉿! 빨리빨리! 죽여. 야, 너도 김태규 닮아가냐? 그게 아니고, 자식아. 어? 그 니네 말에 커튼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애 있잖아. 이렇게. 오, 야, 나온다.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 제일 진가래. 응? 야, 죽인다, 죽여. 몸에 완전 쩔지 않냐? 아. 야, 야, 정훈아! 야! 뭐 하는 거야? 죽이라고 훔쳐버릴까 좋냐? 변태냐? 우리가 그날 트인 학생이 죽어가는 걸 겨우겨우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에? 아이고, 의사입은 어떻게 저 소문 안 나게 잘 막았고 트인 학생은 복숭아 과하다 알러지 과민 반응이라고 처리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 저 학생이 독이든 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트인 학생한테 원한이 있어갖고 독살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내 말이 틀려요? 내가 지금 오버하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소문 안 나게 잘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그리고 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장학사님 오시는 날입니다. 에? 잘못하다가는 당신들, 나, 우리 학교 이거 저 다 날라갑니다. 내 말이 틀려요? 공비가 아린 은비수야. 예, 첫 장부터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얻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변태, 훔쳐보니 좋냐? AN 플러스 1은 이다죠? AN R일 때 수열 AN은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다. 저번 시간에 배운 등차수열이 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덧셈의 수열이었다면 등비수열은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곱셈의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예제 1번을 보자. 그럼 나 말고 다른 피해자들 있냐? 내가 처음이 아닌가 봐.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여라. 이 문제는 각자 알아서 풀어보고 등차수열에서 등차중앙을 배운 거 모두 기억할 거다. 훔쳐본 게 아니라 그냥 보인 거야. 야, 그리고 솔직히 별로 안 좋더라.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차례대로 훔쳐본 게 아니라 보인 거야. 그리고 솔직히 안 좋더라. 너 이 자식 요새 왜 이래? 어? 싸움질에다 수업 시간에 문자질까지. 뭐야? 어? 내가 짝 핸펀으로 장난친 도일이가 누구야? 도일이랑 같이 본 거야? 뭘 본 거야, 이 자식아? 너 요새 정말 상처나게 물려볼래? 응? 자식인데. 아, 수업 끝나셨어요? 네. 아유, 우리 쿵만 선생님 장가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요새 만나는 여자라도 있으세요? 왜요? 소개시켜 주시게요? 소개시켜 줄 여자에 많죠. 제 별명이 여자 뱅크 아닙니까? 걸뱅크. 근데 쿵만 선생님, 예, 여자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시려면요 자기 자신한테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투자요? 그 옷이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거 다 10년 되신 거 맞죠? 에휴, 스타일은 다 죽어서 무덤 같고 지발로 들어온 여자도 뛰어서 도망가겠네 그냥. 근데 병수 선생님, 선생님을 애들이 MBC라고 그러던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가린, 버터, 치즈, MBC, 왕느끼. 왕느끼? 아이, 어떤 새끼! 아, 어떤 새끼들이 그러니까, 어떤 새끼? 수진아, 빨리 와. 하나, 이 자식 비도 존나 좋다. 훔쳐볼 계집애가 없어서. 커튼이냐? 어? 맞지? 커튼 맞잖아. 제대로는 봤냐? 제대로는 못 봤지? 내가 찍어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볼래? 보여줄까? 어? 엉큼한 새끼. 오, 새끼 화냐? 어? 야,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러다 사람 잡겠다 너? 와, 그 눈빛이 죽이고 싶어 하는데? 어? 죽이고 싶어?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새끼야. 가라. 아이고. 야, 그러고 보니까 커튼 존나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어쩌냐? 내가 먼저 낼름 해버렸는데. 쉬어봐, 어? 그만하자. 뭐야, 수업 안 들어갔어? 아, 저 체육 시간인데요. 그리고 저 주번 시키셨잖아요. 오늘 장학사 오시는 거 몰라 임마? 빨리 가서 교실 지켜. 네. 한정훈. 네? 지치고 힘들 때는 뛰어라. 땀 좀 흘리면 나아질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시계는 돌아가고 하루는 지나간다. 아... 네, 네. 놀랬잖아 이 새끼야. 야, 대규. 야. 야, 대규.
나가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네. 가시죠. 아니야. 이거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정아, 예, 태규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어? 알아. 자, 장학생님이 오늘 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학교는 첫째도 학생, 둘째도 학생인 것이 저희 학교 콘셉트입니다. 예. 알아? 그래. 잠깐만. 야, 119. 그리고 저희 학교 자랑인 전국 1등 한종훈 학생. 바로 학생과 교사와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로 만들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19번호. 지금 이 순간도 저희 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꿈꿔온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너 지금 김태규 살인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야. 잘 알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학교를 먼저 둘러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네 지문도 묻어있겠지? 어? 어. 최근에 태규와 싸움은 누가 했을까? 아니, 그가 그건 싸운 게 아니라 용의자, 피의자, 그리고 증인. 그럼 범인은? 아니, 아까 내가 아니래매. 그래도 나 아니야. 내가 안 죽였다고. 네가 안 죽였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어? 자, 지금 선택해. 뭘? 살인 용의자로 잡혀가서 가진 고문을 못 참고 살인자가 되든지, 아니면 나랑 4교시 안에 힘을 합쳐서 범인도 잡고 혐의도 풀고 그리고 나서 학교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아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4교시 안에 잡어? 뭐 네가 탐정도 아니고. 야, 그리고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봐봐. 범인은 피가 묻을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우유와 학생 신발로 갈아 신은 다음 태규의 뒤편으로 다가간 거야. 잠깐만, 학생 신발은 왜? 너 전국 1등 맞니? 널 범인으로 지목하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범인은 태규의 뒤편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칼로 찌른 후에 네가 찌른 것처럼 가장하려고 앞에서 몇 번 더 찔렀겠지. 덕분에 피는 앞으로 튀어나갔을 거고 책상 위에 있던 내복에도 묻었을 거야. 그리고 난 네가 범인이 아닐 거라고 확신해. 어떻게? 네 옷에는 점상대로 뿌려진 피 흔적이 없잖아. 그래, 난 정말 아니라니까. 근데 태규의 넷북은 안 보이는데? 범인은 아직 학교 안에 있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건 발생 직후 학교 밖을 나갔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지. 최근 너랑 태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범인일 텐데. 맞아. 야! 학생? 뭐 아니면 선생님들? 그럼 우비 옷과 신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오, 이제 그 좋은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어때? 4교시 안에 범인을 잡는 건?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범인을 잡아보자. 그럼 벗어. 뭘? 범인이라고 광고할까? 아, 야, 너 뭘 봐? 훔쳐본 거 아니야. 보인 거지. 솔직히 뭐 좋진 않네. 씻고 와. 어? 다 갈아입었으면 씻고 오라고. 아, 어, 그래. 다 씻고 왔어? 어. 이제 40분 채 안 남았어. 우선 전교생들의 연락처가 필요하겠지? 그럼 컴퓨터실? 각지 얼굴을 맞대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 장군이었고, 내가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었고. 아니, 어떤 자식들이 그 소풍에 이렇게 복도를 뛰어다녀? 아이고, 다쳤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공부하면 돼. 비밀번호 걸렸는데? 컴퓨터지 담당 선생이 미친 게 아니야? 잠깐만. ROTC29라고 입력해봐.
빙고. 다운받자.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만 믿어요. 알았죠? 당신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는 거 알죠? 메시지 확인하면 문자라도 남겨줘요. 목숨 걸고 당신 지킬 거니까. 이따 봐요. 사랑해요. 이제 내 핸드폰으로 전교생들의 문자가 오게 하면 돼. 장학사가 보낸 것처럼 거짓말하면 되겠지? 어차피 내 번호 안 애들 우리 학교에 한 명도 없으니까. 왕따. 다정아, 근데 너 왜 나 도와주는 거야?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바쁘거든. 고마워. 다음 동작. 야, 다정이가 안 보인다. 아까 아홉 대 분이 교실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들이 수업 시간에 누가 교실로 들어가래? 아, 다정이 데리고 와. 네. 둘, 셋, 넷. 뛰어. 네. 곧 문자가 도착할 거야. 모든 상황을 따져볼 때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선생님의 확률이 더 높아. 수업 시간에 10분 늦게 들어가면서 눈에 띄게 가방을 들고 들어갈 학생 범위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지? 야야, 이런 죽일 놈. 그럼 선생님이라면? 사례 후 수업에 늦어도 상관없고 수업이 없는 선생님이면 자연스럽게 교무실로 가서 개인 서랍장에 가방을 넣고 잠가버렸겠지. 그럼 다음은? 교무실. 이다정! 이다정, 너 체육 선생님이! 쟤네 뭐야? 아니 왜 우리 편에서 지랄이야? 아, 시베리아. 아, 이다정 어디 간 거야? 저 시간 없어. 가자. 어, 그래. 가자.
컴퓨터 시리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학교 컴퓨터는요 매우 우수한 사양으로만 구성되어 있어갖고 수업 시간 외에 지도교사 허락 없이는 절대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 아, 요즘 이상한 걸 많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아서요. 그렇죠. 황금환 선생, 문 좀 한번 열어보죠. 예. 지금 수업 중인 모양이죠? 아, 예. 선생님! 어? 청울아, 왜? 무슨 일로? 아, 저 장학사님이 선생님 뵙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빨리 오시라고 하시던데요. 아, 그래? 어디쯤 계신데? 아, 저기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요. 네. 아, 장학사님이 거긴 왜? 아, 그 아마도 학교 청결 문제 때문에요. 아, 그래? 아, 좀 먼데 계시네. 그런데 널 어떻게? 아, 저도 불려갔었거든요. 그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전국 1등. 아, 그렇지. 그래, 알았다. 돌아가 봐. 네. 태양을 크게 보면은 만과 반도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서도 암석이야. 암석해안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기바람 지대로 파도의 침식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해식동물 시스테트. 야, 조넨 웃긴 놈아. 네 놈이 장학사면 난 구준표다. 전체 삭제가 됐어.
씨가 중요한 증거물이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삭제해버렸겠지. 아! 뭐해? 최근 휴지통에 삭제된 파일을 복원시키는 유틸 있거든. 자, 이렇게 하면 폰으로 가져와. 남의 물건 손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선생님 것도 아니잖아요. 너? 너 선생님 말 안 들어? 야, 이 새끼야. 와, 이거. 와! 야! 뭐라? 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가를 깨닫게 하여 준다. 너희는 거기 안 쓰여! 네.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여섯 개가 있어. 자,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지가 가지고 있는 것. 전화해. 나 더일이야. 이 여섯 개는 원자잖아. 자, 72페이지 보면 니나카는 가운데 핵이 있으면 주변에 전자가 하나씩 돌아다녀. 마카는 가운데 핵이 있으면 주변에 전자가 두 개씩 돌아다니고. 홀홀 나는 조개꼬리 암수소로 정답. 외로울 사 이내 몸은 이와 함께 돌아갈 거. 자, 여기서 보자. 황조가는 사원 다구치 한역시로 한국사기 권 13 우료공기에 실려있고, 이 작품은 임을 잃은 외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무려 제2대 유양이 지은 것이야. 여기에는 시 앞부분에서 경치를, 지금에서는 이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보를 찾아오고. 선생님! 아, 죄송하지만 갑자기 저 배가. 야, 알았어, 알았어. 아, 나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보자. 아, 이를 유식말로 성경구정이라고. 정말 넓군요. 네. 저 더우신데 물이라도 한 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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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뭡니까 저 학생들? 아, 예, 저희 학교에서 육상군이요. 아, 예, 시도군사. 예. 정훈아! 정훈이가 안 돼, 정훈아.
잠깐만. 미치겠는데 어디 안 가? 괜찮아? 많이 아파? 1인칭 시점이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1인칭 주인공 시점. 장학상. 이 시점을 깝치고 있네. 지랄을 하세요. 어? 아, 아, 문자. 왜 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도 많이 아파? 엎혀. 뭐? 얼른 엎혀. 야, 이다정! 너 지금 이 상태면 제대로 걷지도 못해. 옥상까지 가면 좀 쉴 수 있으니까 얼른 엎혀. 얼른! 알았어. 괜찮으세요? 야, 너 수업 중에 왜 돌아다녀? 어? 아, 아 저 그 화장실 좀. 야, 그건 그렇고 너 돌아다니다가 정훈이 못 봤어?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 왜요? 야, 너 빨리 교실로 들어가 임마. 어이. 에이씨. 래퍼, 당장 이리 가져와! 이게 왜 필요하신데요?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일 없었어? 그거야, 조사하면 다 알겠죠?
조사? 우선 내복 먼저 돌려줘.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이러는 거죠? 이 내복은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아, 오해하고 있다니까! 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 난 그냥 단지! 아, 그 내복, 내복만 넘겨줘!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 이 새끼 진짜! 야, 도일아, 너 여기 어떻게 할 거 같냐? 가라. 어디? 어서 도망쳐. 난 네 친구니까 다 이해한다. 가. 가라고. 가란 말이야. 안녕. 어? 혹시 카트님? 어? 뭐야? 이거 MBC하고 홍지희 선생님 아니야? 영어 선생님 그런 한 거 아니었어? 아... 어? MBC 핸드폰 같은데? MBC랑 홍주희랑 뭐야? 있어. MBC와 유부녀인 홍주희 선생님은 모텔로 들어가려던 태규에게 불륜 현장을 들켜버린 거야. 태규는 그 모습을 당연히 폰에 담았을 거고, 그 후에 두 선생을 수차례에 걸쳐 협박했던 거지. 우리가 4교시 안에 범인을 잡은 거야. 다정아, 수고했어. 도일아, 진짜 고마워. 너도 수고했다. 어? 야, 우리가 잡은 거야. 우리가 4교시 안에 범인을 잡은 거라고. 아, 그래. 우리가 해냈어. 우리한테 자랑이 한정훈 학생을 데리고 오세요. 예. 아, 참, 아까 보니까 지금 정훈 학생이 뭔가 이상하던데, 저 뭔 일인지 몰라도 살살 다 일러서 잘 데리고 와요. 네. 예. 빨리. 그럼 다 끝난 거야? 정말 MBC가 살인범이야?
이제 4교시 끝나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 다정아, 난 교실 가서 커튼 치고 교실 문 열어놓을 테니까 이따 보자. 그리고 도일아, 이거 넷북 잘 챙겨.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그래, 그 정도야 뭐. 고맙다, 친구야. 정훈아! 아니야. 이따 보자. 그동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남들처럼 놀고 싶을 때 놀지도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도 못하고 부모님, 주변 사람들의 기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안다. 아니, 저, 선생님. 오늘이 우리 아들놈 기일이다. 살았으면 너처럼 멋있게 컸을 텐데. 이건 내가 한 거다. 태교 내가 죽인 거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내 별명이 미친 게 아니냐. 태교랑 너랑 티격태격 하던 도중에 말리던 내가 실수로 태교를 죽인 거야. 알았지? 정훈아, 잠깐의 실수가 순식간에 인생 망치는 거다. 앞으로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4교시 끝나면은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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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대로 있어. 태균은 내가 죽인 거야. 어쩐지 쉽다 했어. 야, 저 어디가? 야, 정훈아, MBC. 야, 잠깐, 잠깐. 야, 저기야.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 어? 범인이 아니라고? 정훈이를 살인 용의자로 만들려면 넷북과 핸드폰을 숨길 이유가 없겠지. MBC 선생은 홍주희 선생님과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태규의 넷북과 핸드폰을 가져간 것뿐이야. 그렇다면 태규를 죽일 만큼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건데. 여기서 장난질이야? 선생님 사생활이 아끼구만. 야! 아! 만약 트윈이가 먹은 독약이 태규 거라면. 사서가 그렇게 좋냐? 사서가 주더라. 사서? 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람과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거야. 트윈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아이, 누구세요? 도서관 상민 누나에게 많이 했지. 이쁘지만 못된 년이라고. 서로 잘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면 그 막 미친놈처럼 큰 소리를 웃기만 했다니까. 아, 난 좋은데.
아니, 그 새끼가 눈이 한참 이상하다니까. 내일까지 약속한 거 빨리 입금해. 알았어? 다주언니니? 진작 이렇게 하고 다니지 그랬어. 너무 예쁘다. 근데 지금 수업 중 아니야?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넌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 뭐야? 너 지금 체육 시간 아니야? 여기서 뭐해? 농기. 살려내. 다정아, 넌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범죄는 원하는 바를 얻으려 결백을 도살하고, 결백은 범죄와 맞서 본 힘을 다해 싸운다. 로베스, 피에르. 우리 아버지 서재에서 이걸 봤을 때 내가 중3이었거든? 대학생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일단 더러운 걸 찍냐? 왜 하필 우리 아버지야? 어? 그리고 무슨 낯적으로 왜 내 앞에 나타난 거냐고! 이딴 걸 왜 찍어! 외로움이 뭔지 아니? 언제나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 반기는 건 오직 깜빡깜빡 켜지는 형광등 불빛뿐이고, 특히 연휴는 정말 날 외롭게 한다. 너 그거 아니? 차라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편이 덜 외롭다는 거. 근데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건 정말 못생긴 것들도 날 무시한다는 거야. 선생님, 지금이라도... 그런데 어느 날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야. 언제나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주고, 남들처럼 주말에 영화도 같이 봐주고,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너무 예뻐요. 그런 그녀를 괴롭히는 놈을 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난 이 행복이 계속되고 싶었다.
얘들아, 이제 그만 나와라. 안 그럼 선생님 화낸다. 너 주번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지. 공만 선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상황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나 이제 참... 선생님,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안녕. 안녕. 어때? 몸은 좀 괜찮아졌어? 야, 어떻긴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아직도 많이 아파? 그 왜 조폭 영화에서 보면은 조폭들이 칼 맞고도 멀쩡하잖아. 근데 그거 다 뻥이다. 실제로 맞잖아? 그러면은 진짜 존나게 아파. 아이, 엄살. 공부하고 있었어? 근데 요즘은 공부가 잘 안 되네. 그럼 하지 마. 지 않는 것이 있나 봐.